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엄마 어렸을 때랑 지금 저랑 생긴 거 똑같아요. 어, 그린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어디 갔어? 내 휴대폰. 우와, 우와! 저랑 닮았어요? 닮았잖아. 우와! 아니, 근데 저 엄마 따질 거 있어요. 엄마는 쌍꺼풀도 있고 저렇게, 저렇게 날씬했고 가슴도 컸는데 왜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더 똑같이 생겼어. 날씬하지도 않고 가슴도 안 크고 쌍꺼풀도 없었어. 그 네가 게을러서야. 가슴 안 크고 왜 가슴 커. 얼마큼 더 커야 되는데. 가슴 얘기 그만해요. 저 갑자기 목소리가 우리 남편은 만족하고 있어 보이세요. 어머님 마스크를 쓰셨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가려서 이쁘다는 거잖아. 가려서 뭘 또 좋아가지고. 그만 써보세요. 얘 맞아, 나도 맞아. 이따 집에 갈 때 요단강 갑니다. 고속도로로 안 가요. 얘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고 있잖아요. 얘도 이야, 얘 힘을 좀 큰일 나. 방송 폭파돼. 이런 개가 이뻐. 아유. 뭐지? 지금 나한테 하는 거 지금 얘한테. 아니요. 그 아니 아니기네. 지금 나한테 좀 하고 싶다. 하지 마세요. 우리 개가 이뻐. 이거 씨. 언니 개 좀. 잠깐만. 어. 빨리 안 한다. 얘가 이런 식으로 나를 엿먹인다니까. 아니 두 분이서 유튜브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딩어 신화카를 투셔. 아 이런 개소리를. 이씨. 아 개가 개소리를 하지. 아 sorry. 얘가 너네는 나가도 되겠다. 어머님이랑 부모님 죽음만 앉아가지고 못하는 예정도 나오겠어.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아니고 손을 잡아가야 돼. 그 이상이라서. 아니 아까는 지 어릴 때 무슨 디스코 뭐 이거 나 이거 막 춤췄고 상사 때 에헤 에헤 어 그럼 디스코 음악 하나 좀 틀어드릴게. 너너너너 아 나 아까 섹스 댄스를 했다고. 그 뭐라고? 나 한 번 해갖고 거기서 30만원을 탔대. 뭐를 한 번 했는데 내가 거기서 섹스 옛날 나이트에는 상금을 걸고 돈을 걸고 1, 2등 이렇게 해가지고 섹시 댄스 쳐가지고 네. 돈 주고 그랬단 말이야. 상금을 그러면 그 상금만 노리고 나이트를 돌아다니는 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응. 나는 얼떨결에 이제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했는데 아쉽게 2등은 했지만. 아 2등? 1등은 누구였나요? 30만원? 1등이 그 딸랑이. 아. 무엇을 쳤어요? 얘는 다 벗고 자가 코끼리 빤스 앞에 거기다 방울을 달아갖고 춤을 추니까 방울소리가 들려서 걔가 1등. 내가 걔를 이길 수 없어. 근데 걔가 와서 말 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뛰는 애인 줄 알았대. 근데 그 시절에 30만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양주 먹었어요. 양주로 30만원 다 쓰셨어요? 무지갔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딸랑이 왔을 때 어디를 다니냐고 그러더라고. 나 구역을. 나도 오늘 첫 경험이다고. 첫 경험이야. 첫 경험이. 섹스 댄스 대회를 처음으로 나가봤다고요. 한국관 말고 다른 게 있었어요. 한국관이 뭐야? 그 관광 나이트클럽 같은 거 있어. 그 한국관 나이는 아니야. 한국관 나이 아니야. 나는 또 한국관 나이도 아니다. 그 한참 뒤에야. 맛있어. 한국관 나이잖아요. 싫어하고 있네. 내가 한국관 나이야. 하지 마세요. 안 갔거든 나 그런데? 아니 안 갔는데 한국관 나이라고요. 모른다고. 하지 마. 모르는 데서 한국관 네가... 아! 가라오케. 가라오케. 싫어하고 있네. 가라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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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타로 매달려. 걔가 매달려있잖아. 야 이렇게 팔 하나씩 잡으면 나 꼼짝. 근데 그 500만원 양주에다 쓴 거 아니야? 국빈관이 또 뭐예요? 아니라니까! 니네까지 왜 그래? 나 아니라니까! 찬성했어! 찬성이야. 뭘 잠깐만. 얘가 몰라요. 걔가 매달려있는데요. 어떤가요? 유튜브로 잘나가려면 애 좀 먹겠는데 애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나쁜 사람이잖아 애를 먹다니. 괜찮으세요? 이제 진정됐어요. 진정이 되셨고. 뭘 진정이 돼? 왜 자꾸 건드리세요 고마워. 아니 지금 흥분하게 뭐 있다고 진정이 돼. 흥분은 저희 신랑 있을 때만. 아! 와이! 고모가 어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고모가 갑자기 어렸을 땐 못 알아먹어서 편했는데 이러는 거
아니, 무슨 농담인지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야? 안 돼. 그럼 마이크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난 3시간. 3시간. 마이크 들었어요. 소연이가 알 건 다 압니다. 저번 애들도 혀가 안 보여. 전 뽀뽀야. 난 들려본 적 없지. 내가 들면 돼. 멋있어. 얘들아, 내가 남자가 남자친구 헬스하니까 존나 팽이네요 이거. 탔다고요? 거짓말. 진짜요? 주차장에서 이런 씨. 또 말을 똑바로 해야지. 걔가 바람을 폈잖아. 내가 빼먹었어요. 아, 그 멋이면 막 울더라고. 내가 그랬지. 내가 가르쳐줬더니 니 또 하냐? 아니, 뭘 가르쳐 줘. 뭘 가르쳐 줘. 아니, 가르쳐서 만나는 거 아니. 왕년에 잘 나가셨고 노셨던 분 이런 느낌인 거지. 일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 만날 때 제가 어릴 때여가지고 땡깡피였어요. 남자친구랑 데이트 하러 갈 때마다 저 데려가 달라고. 아 그때 괜찮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봤어요. 지금 제 산소에 계십니다. 아 돌아가셨어요? 아 맞다, 나 절 데려갔었지. 오늘 산소에 몇 번을 갔는데 더 지금 돌아가셨냐고 물어본 거 같아. 그럼 네가 아까 여태껏 간 산소 누굴 거야? 봄 아빠는 어디 있는데? 나 버리고 간 거였어 그럼? 그게 토끼 키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토끼를 키워? 거기 산소에서 땅에서 토끼를 풀어놓고 키운 거지. 우리 아버지는 섬에 있는데 어떻게 토끼를 키워? 그 토끼는 우리 아버지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가 야 셀 수도 없어 지금. 아들이요. 죄송해요. 아 근데 기억나요. 포도도 따먹고 가고 저희가. 그건 사 먹은 거잖아. 그랬어요. 거기 길거리에 파는 포도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약과 같은 거 잘해놓은 거 같잖아요. 약과는 안 올렸어. 박사님 약과. 너 누구네 제사를 간 거야?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 내 딸한테. 아유. 계속 우리 아버지를 살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날 버린 걸로 하잖아요. 얘가 자꾸. 죽이는 거다. 살아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살리잖아요. 연애 팁 알려주세요 남자들한테. 어. 별거 없어.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돈이 없는데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여자가? 네. 이거 되면 돼. 왔고. 웬일이니? 보시는 건가요? 가야죠. 그래, 우리 신랑 출근할 때 뽀뽀라도 해주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어, 엄마 뽀뽀. 언제 거기 들렸다가요. 내가 부탁해요. 나는 나네요. 好きで好き好き